소나무. 안녕하세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횡성 국민들을 비롯해서 둔내 토마토 축제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멤버 한 분씩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늘푸른 소나무입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랑? 아, 요즘에 한참 놀고 싶을 나이인데 요즘에 휴가에 대한 로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소나무는 어떤 휴가 즐기고 싶으세요? 그야말로 걸그룹 대전이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 또 신인 걸그룹 중에서 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소나무인데 우리 소나무만이 가진 매력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매력 발산 시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하이디거든요. 네, 그러면 하이디 매력 발산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트로트.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죠. 와. 네. 와. 여러분 소나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분위기 보이시죠? 와! 축하드려요. 소나무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사랑을 받는지 알겠네요. 자, 이 소나무가 그 이름처럼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아직 못 보여드린 매력은 다음 무대에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다음은 저희 저번 활동 쿠션이라는 활동을 할 때 후속곡인 네. 빈드르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신나고 발랄한 곡이니까 같이 많이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맞아, 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끄르르.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네, 보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함께 따라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소나무의 빈드르는 바로